회의에 앞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은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안성시 현안 사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생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한진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승면 축산식품 복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시의회 청원에 대한 주치사항과 공문화 과정에 대해 안성시의 입장에 대해서 묻었습니다. 먼저 시의회 청원에 대한 주치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 절차 재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5일 의회에 통과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기존 구성에 법률상 하자가 없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 절차 재시행은 현재 상태로서 재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라는 것과 그것에 대한 안성시 입장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강수화를 위한 특례법상 공론화 과정에 대한 법적 논의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다만 도축장 입지를 반대하는 민원과 찬성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어 지난 9월 3일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성시 공공갈등 관리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심의 결과 갈등관리 대상 사업 1등급 결정과 갈등사항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 조정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되어 시에서는 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이해 당사자에게 지난 9월 9일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공직자 박상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민찬 위원장님께서 지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민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이 새 일자리 영역개발과 참여인원 확대, 동절기휴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설치 및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 참여로 소득 창출과 안정된 생활보장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19년 현재 안성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총 40억 7,434만 1천 원이며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안성시지회, 안성시노인복지관, 안성문화원, 안성시새마을지회 등 4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형 사업 1,237명, 시장형 사업 19명, 인력판형 사업 50명 등 총 1,306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익형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 일자리 영역개발과 참여인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노일자리 전당기관인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을 지정하여 새로운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수익을 창출해야만 시장형 사업으로 서울면 신길이 경당 등 5개소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쇼핑백 접기, 테이핑 작업 등 시범 사업을 통해 50여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현동 시장 내 매장을 임대하여 참기름, 꽈배기, 도넛, 뻥튀기, 제조 판매 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니어 클럽 내 제공 시설을 갖춰 간단한 의류 및 소품을 제작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용곤충 가공 판매, 농산물 직미장 운영 등 농촌형 틈새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여 하는 인력 파견형 사업으로 관내 상공회의소, 기업인 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노인 고용률 확대를 위해 고용주 상담 지원, 착한 기업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한 태안과 해안환경 개선 및 노인 일자리를 적합한 바다사랑 환경 지킴이 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안기와 동경기를 고려한 지속적인 소득 창출과 생활 보장을 위해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실버 택배, 실버 카페, 육아 돌봄이 등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공익청 노인 일자리 사업에 현존기 경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집행부를 중심으로 지난 9월에 지정된 안성맞춤 시니어클럽과 3개 노인 일자리 시행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참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민차 운영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 일자리권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태 의원님께서는 2019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 자체 검사를 요구하신 4건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4건은 CCTV 설치 공사, 삼등면 마을 진로 도로 공사, 죽주산업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및 지도감독 등으로 현재까지 그 별도의 자체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간의 추진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설치 공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 방범용을 위해 추진한 4건의 CCTV 설치 공사건은 확인한 바 적법하게 계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삼등면 마을 진입도로 공사건에 대하여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추산업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건은 지난해 12월 문화재 보건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 공사비 45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특성상 마사토 등의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설계서 승인을 받을 수 없어 두드기가 마사토 전통재료를 사용하면서 비가 올 경우 마사토 유실 등 몇몇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하자 보수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공동소재 모아파트 입주민간 분쟁으로 경기도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자체 검사를 통해 시정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혹의 불씨를 만들지 않고 침묵하고 적극하게 추진하도록 하여 안성시 행정권 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춘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황진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노선 2차제 선정노선 불수용 행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남한성 IC경유 안성서울직동버스 신설이 지정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공약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고 2018년 하반기에 경기도로부터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 수요조사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으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안성 강남 노선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무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감소하고 만차로 버스 이용 불편을 겪는 공도, 강남 노선 등 2개 노선을 선정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경기도 노선 입찰제 선정 심의 결과 안성 강남 노선은 제외되었고 공도, 양재 노선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내 6개 종류소 경유에 따른 다수 민원 해소로 위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우선 검토 중에 있었고 공도, 양재 노선은 후순위로 사업 시기를 조절하는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안성 강남 간 논수특 직행 노선을 노선 입찰자가 아닌 시의 버스 노선으로 변경하여 지난 5월 28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도 양재 노선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2020년 노선 입찰제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시 서북권 지역의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2020년 노선 입찰제 수요조사에 공도 양재 노선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불수용 의견 제출로 우리시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 입찰자 선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우리 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근본 시정 질문과 주민설명회 청구 내용이 동일하고 노선 입찰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노선 입찰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기보다는 개정근로기준법, 교통소외지역 버스노선 및 행복택시 확대 등 폭넓은 의견이 반영된 안성시 대중교통발전토론회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중교통 관련 정책방향결정이 필요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기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정부지원시설 13개소, 민간시설 3개소 등 총 16개소를 지정,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 기준은 1인 대비 1일 25리터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 우리 시 인구는 19만 5,971명으로 비상급수량은 4,899톤이 소요되나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한 확보량은 6,676톤으로 확보율은 136%를 확보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는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음영수 기준 46개 전항목 검사는 연 1회, 6개 항목 일반 검사는 연 3회로 총 4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물탱크 청소, 관정 청소, 오염원 제거 소독을 실시하여 재검사를 추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 개선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물탱크 관정 청소와 소독약 투입기, 여과기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질 개선을 시행을 하고 비상급수시설 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발전기 수리 및 교체, 외관도세, 음수대,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민방위사 개발상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주민에게 음용생활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발전에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황진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